안녕하십니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그 8월 7일 날 미야기현에 고래 상어가 발견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8월 7일 날 일본 이 미야기현에 센다이의 고래 상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고래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대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 열대 온수 지방에 사는 그런 어류인데요. 근데 이 오키나와에 출현을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상황이 이그 이제 오키나와 쪽, 큐슈 남부 쪽, 우리가 최근에 가고시마라든지 그 큐슈 남부 쪽, 아마미오시마나 아니면은 그 어디죠? 저기 그 다네가시마 아니면 도카라라든지 나아제 이쪽 그 난세이 열도, 난세이 제도의 그 오키나와 쪽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고래 상어가 지금 도호쿠죠, 동북 지역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한 또한 도호쿠 지역 동북 지방의 미야기현에 이 센다이로 온 이유가 도대체가 센다이 미야기 쪽에 어떤 대지진의 전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의 지진을 보면 8월 12일 새벽에 지바현의 지진, 그다음 후쿠오카라든지 저기 보시면은 후쿠시마와 지역 이바라키에서 그러니까 이 저기 그 간도 지역 간동 대지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바현 말고 저는 이 후쿠오카의 지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 8월 11일 오후 9시 26분에 후쿠오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과거의 후쿠오카의 지진을 생각했을 때 지금 마음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현재 8월 12일 굉장히 지금 새벽인데요. 보시면 새벽에 여기 지금 북마리아나죠. 북마리아나 사이판 동북동쪽 177km 여기에 5.4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물론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연구 결과지만 이 마리아나라든지 이쪽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이쪽이 헤드쿼터로서 이쪽에서의 대지진은 일본의 본토의 대지진과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 지금 마리아나에서의 5.4의 8월 12일 새벽의 강진은 일본 본토의 큰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후쿠오카를 보시면요. 후쿠오카에 지금 세타가마치 타가야나기에 여기 후쿠오카에서 2018년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요. 3.7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야자키 여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요. 자, 후쿠오카죠. 2018년 5월 24일. 그다음에 미야자키 굉장히 그 가까운 시 이틀 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그 이름 여기 저기 물음표로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가와사키로 나오죠. 가와사키. 가와사키는 가나가와현의 이 가와사키. 잠시만요. 좀 전에 가와사키겠죠?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 이쪽 가나가와현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도 지역이 지금 사이타마 가나가와라든지 이쪽이 지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아사히 지바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현재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뭐 미야자키도 그렇고요. 지금 북중에 후쿠오카죠. 후쿠오카 그 다음에 여기 지바현 아사히, 그 다음에 이 가나가와현의 이 가와사키. 근데 특히 저는 이 후쿠오카와 지바현 2021년도 현재 똑같습니다. 상황 굉장히 지금 최근 2021년과 8월 11일 2일과 유사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지바현 이제 8월 12일 그 다음에 후쿠오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도 나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노에
그 이야마의 4.9, 80, 2018년 5월 25일, 이야마라든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2021년 8월에 발생되고 있는 것과 2018년과 굉장히 유사한 지진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2018년도의 지진을 유심히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바현의 아사히의 강진을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역시도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의 마에바루에서 6.6의 강진이 있었어요. 2005년도. 그래서 우리가 후쿠오카의 과거에 이런 강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후쿠오카와 지금 그 후쿠오카와 이 지바현 연관성을 계속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고래상어가 미야기현 센다이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넘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그 고래상어가 미야기현 센다이 쪽에 나타날 게 동북지방에 나타날 게 아닙니다. 이는 사실 그 오키나와라는 말이 되는데 이 동북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그 발견되지 않을 곳에 발견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